판타지오 사태, 나병준 대표 복귀에 임직원 뜻모은 속사정. 일간 스포츠 면지. 서강준, 홍성우 등이 속한 기획사 판타지오 임직원들이 해임된 나병준 대표의 사업 복귀에 힘을 모으고 있다. 판타지오의 대주주인 중국 JS그룹은 지난달 28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나병준 공동대표를 예고 없이 해임했다. 이에 판타지오 임직원들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비상대책위를 결성하고 나 대표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사실 팬들은 소속 아티스트를 걱정할 뿐이고 여론은 대표이사 해임건이 법적 문제가 전혀 없고 차업자득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일부 연예기획사들이 중국 등 외부 투자를 받은 뒤 주주에 의해 대표이사가 해임됐거나 해임될 뻔한 경우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해임건으로 온 임직원이 똘똘 뭉쳐 즉각 복귀를 외치는 이유는 뭘까? 판타지오 임직원들은 나병준 대표가 사리 사욕을 챙긴 바 없고 오직 회사와 아티스트를 위해 중국 투자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나병준 즉각 복귀와 함께 나병준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이유다. 한 관계자는 나병준 대표는 사실 무리한 투자를 받으려는 계획이 없었다. 하지만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았고 아티스트들과 함께 좋은 콘텐츠 제작 등의 뜻을 두고 지분을 넘겼다.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직원들도 다 안다. JC그룹의 한국지사인 골든파이낸스코리아 주 가유상증자 방식으로 320억 원을 추가 투자하고 총지분율로 1007%를 확보하게 한 것도 320억 원의 투자금이 순수히 아티스트의 복지와 콘텐츠 제작에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나병준 대표가 개인 이익을 위해 돈을 챙겼거나 오직 회사 몸집 키우기를 위해 이런 선택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직원들이 뜻을 모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판타지오 임직원은 나병준 대표가 해임되기 직전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기에 더 뜻을 모으고 있다. 관계자는 JS그룹은 판타지오 업무는 배제하고 오직 홍콩법인 설립 등 한국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관련 없는 일에만 집중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 활동으로 생기는 스태프 비용과 거래처 대금 등에 지장이 있게 했다. 업무상 사용해오던 법인카드의 사용을 일방적으로 폐지하여 매출과도 관련성이 있는 아티스트 활동조차도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삼고 다른 투자가 아닌 아티스트 활동에 대한 투자를 나 대표가 주장하자 결국 해임해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직원은 나병준 대표가 즉각 복귀하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제2의 나병준 대표 해임건은 또 일어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아티스트 활동을 이어가고 콘텐츠 제작으로 인한 매출을 기대하기 힘들다.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며 나병준 대표의 즉각 복귀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JS그룹 관계자는 한국 연예인들과 연예기획사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한다. 또한 판타지오 소속 아티스트들 모두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회사의 지속적인 영업 적자 속에서 실적 개선과 모기업과의 비즈니스 협력 강화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이번 대표이사 변경을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타지어 직원 및 소속 연예인들과 면대면 미팅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바를 청취하고 구성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지 기자.